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드는 의문은 아마도 우리가 이미 거듭났는데 왜 또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가? 또 어떻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또 다른 바울서신에서도 이런 류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미 거듭났으면 새 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나? 우리가 새 사람 된 거 아니냐?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또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깨달아가야 되는 굉장히 깊은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좀더긴 안목에서 좀더 종합적인 그런 안목으로 볼수 있도록 구원을 어떤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원을 하나의 긴 과정, 완성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맡겨드리고 천국가냐 지옥가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다 천국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본다면은 20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했을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여기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안에서 배우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리스도를 또한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같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분명히 지칭하는 것이죠. 그 17절부터 쭉 이방인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간단하게 쭉 요약을 해보면 허망한 것을 따라서 욕심으로 행한다. 헛된 것을 쫓아서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허망한 것이 아닌, 욕심이 아닌 그것을 우리는 취해야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큰 틀을 잡고 볼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좀 다른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그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 한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다른 책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예수님을 CEO로 묘사하거나 리더십의 대가로 묘사하거나 상담의 대가, 교육자, 혁명가, 사회운동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계속 묘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와, 그래, 예수님은 사회에서도 통하고 일반적으로도 통하는 분이시지. 예수님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취합해서 봤을 때에 혁명이나 사회운동이나 뭐 CEO나 리더십이나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전체를 지향하는 것은 허망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완성이 아닌 것이죠. 그걸 예수님으로부터 리더십을 배워서 사회에서 성공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상담을 배워서 사람들을 좀더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유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목적 자체는 허망하다. 목표는 허망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동기는 욕망,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능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포장은 예수님의 탁월성을 증거하고 우리 신앙 안에서의 그런 유익들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목표와 방향은 이방인과 동일하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그것을 벗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라고 할 때는 생각과 영입니다. 그 마음과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목표 수정. 완전히 바뀌고, 또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망한 것에 목표를 잡고 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완성, 온전한 교회, 거기에 온전히 우리가 목표를 잡고 허망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부르심에 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계속 삶의 방향을 수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그 옛사람을 버리고 완전히 옷을 벗듯이 이제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는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에서의 나의 포지션과 내 역할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교회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은 관계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잘해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교회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모든 것이 교회를 염두에 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들었다, 진리를 바르게 배웠다 하면은 우리의 모든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몸 안에서 내가 포지션을 잡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역할이나 내가 담당해야 될 그 부르심의 그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고방식을 조정해야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에 맞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에 맞지 않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앙의 유익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목적은 허망한 것이고 또 그 안에는 탐욕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껍데기만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껍데기를 이제 벗어버리고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영이 새롭게 된 것을, 거듭난 것을 인식하면서 거듭났다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깨달아갈 때에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사역 뭐 이런 내용들, 또 기름 부음 사역을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사역이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 은사를 받는다든지 치유받는다든지 뭔가 능력을 받는 이런 식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뭔가 충전하는 것,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듯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거기에서 그 기름 부으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연결이 바르게 되고 그 안에서 지체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단적인 신앙생활, 자기 수양식에 자기 성장만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배우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포지션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거기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 분량을 감당하면서 공급하고 공급받고 이런 가운데서 가장 나다운 그런 것이 발휘가 되고 그런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된다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입어라. 이제 그 자리에 서라. 그리고 그 역할을 해라. 그렇게 연결이 되고 지체로서 살아라 하는 것으로서 이 본문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연결되고 지체로서의 삶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